네, 안녕하십니까. 안동데일리 조충열 기자입니다. 선생님, 일단 간단하게 소개부터 좀 해주시죠. 저는 1998년 6월달에 이제 탈북해서 중국에 오랫동안 한 10년 넘어 살다가 한국에 온지 이제 한 8년 됐습니다. 저도 이제 탈북민 3만 명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살면서 이제 제가 본 이제 한국 사회가 참 좋은 것도 있지만 우리 탈북민들한테는 참 어려운 난관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간단하게 말하고 싶은 건 지금 정세가 긴장되고 있는 가운데 이제 탈북민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하는 이런 정신적인 문제를 놓고 볼때 아주 정말 고민이 많습니다. 저뿐이 아니라 이제 3화면 아마 탈북민들이 거의 다 저와 같은 심정입니다. 지금 사회가 이제 정부가 교체되면서 우리 탈북민들한테는 독신각한 문제는 이제 중국으로부터 넘어온 12명에 대한 이제 그 식당 종업원들에 대한 이 문제가 이제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으면서 우리 탈북자들은 이제 밤에 잠도 잘못 자요. 그 사람들 돌아보낸다는 이런 이야기가 지금 있고 지금 방송에도 나오고 있는데 우린 정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먹고 살기가 바쁘다고 차원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어째서 다시 보낸다는 말이 나왔는가? 여기부터 이게 문제가 있다고 봐요. 탈북자들이 여기 올 때는 이 나라의 자유를 찾아서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온 나라인데 이 나라에 국민으로 등록했으면 국민을 보호해줄 의무가 나라가 있는 거예요, 국가가.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저렇게 정치적인 이런 희생물로 이용하는가 하는 게이 사회에 대한 저희들이 이제 의견이에요. 이게 저뿐 아니라 우리 3만 명그 탈북자들이 하나 같은 의견이에요. 솔직히 이 사람들 넘겨보낸다 하면 우리 탈북자 3만 명다 보낸다는 건한 가지예요. 이게 아주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운명을 가지고 이 나라 사이 거래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저희가 보건대는 거래를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이런 나라가 어디 우리가 믿고 살수 있게 있어요. 여기 와서 정말, 정말 자유를 누리며 그 강북 정치 속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누리고 좀 행복하게 살자고 여기 온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시 보낸다는 거는 우리를 죽으라는 거나 한 가지예요. 어떻게 이 나라 국민을 받았으면, 국민으로 받았으면은 끝까지 책임지고 이 국민도 같은 백성인데 이렇게 차별화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정말 고민 많이 해요. 제가 질문을 드리면, 이그 탈북 그 종업원, 여종업원들이 예를 들면 정말 그 정부의 말대로 정치적 거래로 북한으로 되돌아갔을 때는 이분들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그참 상상만 해도 좀참 걱정이 앞섭니다. 어떤 처벌을 받을 것 같습니까? 그거는 가면은 좋죠. 지금은 보내라, 행복하게 해주겠다 하지만은 그 사람들은 무조건 다 죽이에요. 알잖아요. 북한이 지금 현 상태를 예전에도 그랬지만은 아니 김정은이 어떤 사람이에요? 박수 안 쳐도 죽여요. 웃지 않아도 죽여요. 그런데 나라를 배반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것도 집단 탈출했잖아요. 가만 둘수 있겠어요? 안 둬요. 그 사람은 다 죽여버려요. 그런데 가족들도 있을 건데. 가족들까지 이제 산대를 몽땅 멸족시켜요. 그것이 북한의 정치예요. 저도 거기서 이제 더 말은 여기서 안 하지만 수많은 정치적인 압력을 받고 우리 가족 중에도 절반이 다 죽고 남은 사람이 여기 왔어요, 우리가. 우리 집에서도, 우리 가정에도. 제가 이 시점에서 지금 현그 여건을 보면은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북한이 무슨 인권이 있어요? 북한에는 인권이 자유라는 게 없어요. 거기는 한 통치자가 세습한 나라잖아요. 그 사람 아 하면 다 같이 아 해야 되고
내 그 사람이 아 할 때 어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북한이 정치의 인권이라 일개인 인권은 없어요. 거기 인권 오직 한 개 정말 그 통수권자. 네, 통수권자의 인권이지 개인 인권이란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그 지금 남한에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 대다수의 국민들은 자유를 정말 그 지금 20대, 30대 같은 경우에는 태어날 때부터 자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죠. 우리 북한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유로에 대해서 모른다고 이렇게 좀 뭔지도 있어요? 모른다는데 예, 남한 분들한테 이해가 쉽게 짧게 좀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조금. 이 남한 분들은 자유로운 세상에 살았기 때문에 잘 모를 거예요. 그래도 한 70 되는 분들은 아마도 자유를 위해서 많이 투쟁했으니까 여기까지 왔겠죠. 근데 그 자유롭기까지 많은 희생도 있었다고 저는 이제 역사를 통해서 여기 공부했는데요. 자유라는 게 태어날 때 인간 누구나 다 자유와 권리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런데 북한이란 나라는 자유가 없지만은 한국에서 볼 때는 너무 자유롭다 보니까 또 어떤 측면에서는 좀 그 너무 이렇게 사람들이 머리 상태에 그 어떤 한 가지만 보면 몰두해가지고 자기 그 입장이 그 주체적인 입장이 좀 적어요. 자유를 할 때는 모든 게 다 자유니까 네. 그래도 주체가 있어야 되잖아. 그리고 입장이 있어야 돼요. 이 정치에도 입장이 있어야 되지만 개인적으로 자기가 살아가는 개인 책임이 따르는 자유죠, 그죠? 네. 책임을 넘어서면 방정입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그게 좀 자유를 할 때 너무 포로는 자유 그런지. 아주 그 어떤 때는 모호한 그 좀 알 수 없는 이런 자유를 갈망해가지고 사람들이 젊은 청년들은 동쪽이 이제 노루가 뛴 다음에 냈다 뛰는 식으로 이게 동쪽에 가면 우리한테 얼마나 불이할지 불이길지 리길지 이걸 판단력이 없어요. 네. 그냥 냈다 뛰는 거예요. 제가 안타까운 건 이 사이 그거예요. 정말 내가 보고 이게 확실하게 옳다 하면 내 밀어야 되는데 옳은지 아닌지 이걸 잘 구분이 안 돼요. 구분이 안 되고 저 사람이 부르면 그냥 냈다 떼요. 예. 그게 옳은지 안 옳은지 이걸 구분을 못해요. 그러니까 모든 청년들이 여기 젊은 사람들 세대들이 정치적인 입장이 확고 부동하지 않고 오직 그저 남을 따라서 저 사람이 그저 뭐 옳다 하면 그게 옳은지 안 옳은지 내가 보고 판단을 하고 가야 되지 않아요. 그게 이제 그게 지식인데 그죠? 지식이고 네. 교육이고 네. 교육을 어떻게 받아가지고 개인적인 소양이 높아졌느냐가 중요한데 예. 지금 우리 남한 사회에는 이제 경제력은 상당히 예. 높습니다만은 있는데. 근데 이제 생각하는 사고 예. 능력이라든지 분별력을 예. 예, 갖추지 못한 그런 한 그 제가 보건 데는 예. 그게 있잖아요. 가정 교육부터 시작해서 학교 교육 사회 교육이 아주 미약해요.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젊은 사람들이 그런 혈기왕성한 그런 순간적인 초단발 막 그런적인 이런 경향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가정으로부터 이제 좀 규제된 교육이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학교 교육이 정말 정상화 되어 가지고 학교에서 도덕 교육과 정치 교육, 정신 교육 다 함께 밀어 나가야 되는데 오직 지식 교육만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그냥 공부에 몰두하고 내가 지혜를 이기기 위해서 내가 내 자신을 지식을 쌓아 이 나라에 헌신하겠다 이 생각인 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을 이겨야 된다. 예. 오직 이거밖에 없어요. 예. 내가 보니까 내가 지식을 예. 내가 지식을 쌓아서 예. 내가 좀 훌륭한 사람이 되고 예. 또 그나마 나는 이 나라에 이 국가를 위해서 좀 헌신하는 게 하겠다 이것이 아니고 예. 나는 쟤를 이겨면 된다. 예. 저 사람은 저 친구를 이겨야 내가 이긴다. 예. 이런 거밖에 없어요. 예. 공부하는데 이게 많이 나타나요. 예. 제가 보는데 그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아쉬워요. 예, 그렇습니다. 그, 지금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금 그, 우리 50대, 40대, 30대, 20대, 이 연세 드신 분들은 그나마 그래도 그 우리 좀 세상이 돌아가는 걸 아는데 젊으신 이 참 우리 대한민국의 청년들이나 이 좀 주류를 이루고 있는 저 지금 좀 잘못된 그 사상을 가진 분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면 마무리 이 발언으로 예. 제가 이제 기자님 말씀
하신 것처럼 50대 지난 분들은 그래도 괜찮은데 지금 20대, 30대, 10대부터 시작해서 40대 초반까지도 이게 필요한데 우선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가정교육부터 시작해서 학교교육이 부족해요. 그리고 정신교육이 좀 부족하고 그러니까 애국에 대한 부르짖을 뿐이지 실제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게 좀 부족해요. 청년들이. 그래서 정말 나 하나를 위한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는 우선 나라가 중요하고 국가가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 애국심을 많이 학생들한테 어린이들한테 어릴 때부터 애국심을 좀 많이 배워주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교육하는 초고중까지 해서 이제 대학까지 전기간에 좀 이런 교육이 있었으면은 저는 정말 이 나라에 좀 많은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대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지금까지 그 안동데일리였습니다. 지금 그 북한에서 탈출하신 지 8년이 되셨다는 우리 그 선생님의 여자 선생님에 대해서 인터뷰를 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그 시청해 주신 안동데일리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